어릴 적 본 기묘한 것들. 제가 어릴 적엔 몸이 약했다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기묘한 것들을 간간히 봤었는데 고학년이 된 이후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본 것들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본 것은 5살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동네 친구 녀석과 밤 늦게까지 동네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골목 끝에 있는 집까지 공이 굴러갔고 친구 녀석과 저는 공을 가지러 뛰어가다가 벽을 바로 앞에 두고 돌다 멈추고 보고 말았습니다. 공이 있는 곳 바로 위쪽으로 무언가 검은 형태를 띠는 것이 있었고 그 형태가 벽을 통과해서 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얗게 질린 채로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공에 대한 것은 생각도 없이 집에서 울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공을 놓고 온 게 생각나서 친구 녀석을 불러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가보니 그 집에는 상을 치를 때 있는 등불이 걸려 있었고 상복 입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보니 그 집 할아버지께서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본 것이 귀신인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저승사자였는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어릴 적 저는 밖에서 놀기만 하면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래를 가지고 장난도 치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누나 한 분께서 우리 학교에 유일하게 있는 양궁장의 위치를 물어봤었고 친구들과 저는 그 누나에게 따라오라며 운동장 제일 끝쪽에 위치한 양궁장 쪽으로 향했고 그쪽에 도착한 이후에 손을 흔들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계속 놀다가 10분도 채 안 돼 집에 가려고 학교 연문 쪽으로 가다가 보고 만 것입니다. 양궁장 위치를 물어봤던 그 누나가 5층 복도에서 밖을 보고 있더군요. 학교는 6시만 되면 학교의 모든 문을 건물 안에서 잠그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구조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던 정글짐에서는 양궁장 입구가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왔으면 친구들이 누가 나왔다 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시끄럽게 인사하기 때문에 누가 나온다면 알아챌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우린 그렇게 그 누나를 본 이후 기겁하며 울면서 뛰어갔고 집에 도착해선 또 벌벌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믿기지 않지만 엄청난 소식을 접했습니다. 집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웬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하면서 인상착의를 물어봤는데 다들 그냥 쉬쉬하고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들은 자살했다는 여학생의 인상착의는 저와 친구들이 본 그 누나와 동일했고 자살한 시각은 저희가 그 누나를 만나기 10분 전쯤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린 벌벌 떨면서 집으로 가서 그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는 기묘한 일들이나 귀신을 보았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